가자. 맛있게 드세요. 에버랜드가 잘 잤어? 가자. 돌쟁이로 밀착하면서 엄마가 만약에 주워주세요. 가자. 나는 사실 학년에 걸리고 사람 동생이 나왔어? 아니야. 어, 저기 나온다, 소우야. 어, 나온다. 사품을 다 앞으로. 우와. 같이 하나 같이. 오, 여기 음식 내 음식이다. 우와. 얘기하는 운동하네. 짱이다. 너 죽어. 애기 보여, 애기? 애기 원숭이 여기 옆에. 귀여워. 엄마 옆에 앉아 있어. 오빠 어디 오빠 왔다. 얘네도 다 새끼도 있고 엄청 똑똑한 새끼. 뭐 하는 거야? 쟤 뭐 먹는 거 보여주는 거야? 자고 있는 거 보여? 땅 판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런 거 같아. 손재 좋아? 근데 아래도 있다 저기 소우야. 저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케찹도 출발해볼게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호랑이가 지나가던 토끼한테 하는 말은 뭘까요? 정답은 다 이거! 그것도 얼추에서 등장합니다. 코리아 타이거 친구죠?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고요. 저기 있어요. 서울에서 하영이가 친구 있다.
다양한 친구들 강력한 터킹과 뛰어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 사냥 성공률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친구들 강력한 터킹보다 광클림까지 빠져나가서 힘을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들 얼룩말 한 마리 잡게 되면 25분이면 현지쇼가 끝나 바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팔짝을 만난다고 하네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친구였고요. 이 친구들 별명 초이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었어요. 오! 다들 만져있어! 친구들 또 안빠지가 친구들 너 왜 그렇게 하냐니? 저희는 그렇다면 천천히 천천히 다음 주역으로 제 멘트 들어봐요. 지금 다리 올렸어.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아닌 초콜릿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친구들 푸르른 싹바위색의 눈빛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덕분 친구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3초 동안 소원 빌고 넘어가볼게요. 3 이 1 제발 나 좋아 이런 쪽에서 조마리의 지리산 관달 가서 멈추는 친구들 합니다. 자고 있어. 친구들 몸집이 굉장히 작다고 해서 아기 곰 친구들 아니고요 사다란 어른 곰 친구들이에요. 사다라서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어 나부터기 굉장히 잘하고요 그냥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어요.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원된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유라시아 블리검 친구 만나보도록 할게요. 남친이 굉장히 크죠? 진짜 스마트폰이 많은데 키지 마세요. 야 여기 두세요. 여기 두세요. 아주 아주 센 그리고 친구들 여기 두개 많은 친구들 진짜 커. 얘들아 안녕 하고 타워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얘들아 안녕 안녕 타워 사고 싶은 거 사 타워 개 사고 싶어? 소리 그거 할 거야? 어, 이거 할 거야. 2명씩 하네. 신장을 온몸으로 펴내줄래? 신장을 온몸으로 펴내줄래? 자기 머리띠만 신났는데? 안나 아, 안 좋은데 우리 지금. 지금 너무 지했네. 소리야 재밌겠다. 너 느낌 안 좋은데 이거. 여기서 뭔가 여기 뭔가 있는데
뭐야 귀여워. 센스있지. 이 애기를 이걸로 했어. 우와 귀여워. 마지막 조금 멀리. 오, 귀여워. 마지막 마지막 슛. 아이쿠.
이런 밥 처음 먹어보지 좀비. 맨날 피만 먹다가 불가도 맛있어, 밥이도 맛있어. 밥이도 맛있어. 냄새는 아무 느낌이 없죠. 자, 깨물어, 한번 깨물어. 세게, 세게. 아, 잘 먹는데? 괜찮죠? 괜찮아? 피 묻었다 내 몸에. 안 젖었어, 안 젖었어. 그냥 묻기만 했어. 그냥 묻은 거야. 안 젖었어. 묻기만 한 거야. 줄이 보면은 시원하다.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또 위에까지. 여기서 아직 또 한 시간 남은 거 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타는 거야. 내려가요? 타고 내려가. 더 기다릴 수 있어? 너? 문제. 나 붙잡아. 소야 아니야? 안녕.